시작하시면 돼요. 이름 얘기하지 마시고 얼굴 집어넣지 마세요. 네. 저기. 네. 아니 아니. 저기 걸림이 있는 오반기로 얘 좀 한 번만 걷어줘. 애기야 일어나봐. 다 전환으로 신장님 장군님. 나. 아. 그냥 걷기만 해. 하나만 잡아봐라. 앉아. 뭐가 궁금해서 왔어? 원래 저 작년에 일 되게 안 풀렸던 게 있는데 지금 어떻게 좀 잘 해결이 됐거든요? 너 몇 살? 스무 살이요. 지금 궁금한 거는 되게 큰 돈이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쓸까요? 스무 살이 말이 봐. 스무 살 같이 살아야지. 스무 살 같게. 스무 살 먹은 아가씨처럼. 네. 응? 너는 근데 어려서부터 어른 행세를 네가 다 하고 살아. 네가 뭘 벌써 남자를 알아. 네가 뭘 벌써 술을 같은 거를 알아. 네가 아는 너 친구들, 스무 살 먹은 친구들. 걔네들보다 네가 훨씬 어른 일들을 네가 하고 산단 말이야. 그래 안 그래? 그런 거 같아요. 4차원, 5차원이란 얘기 있지? 네. 네 얘기야. 오늘 네가 네. 여기 와서 얘기는 해준다만 네. 오늘 네가 올 자리가 아니라 너희 부모나 누가 같이 오셨어야 되는 거야. 어머니나 아버지가. 응? 너는 네 몸에 지금 네. 우리 무당들이 너 용군 TV 많이 보지? 요즘 잘 안 봐요. 퇴마라는 게 있지. 네네. 너는 네 본정신으로 사는 24시간 중에 하루 네 본정신이 몇 시간으로 몇 시간이나 네가 살을 것 같아? 글쎄요. 그래 잘 때 빼고는 잘 때만 네 너야. 깨 있을 때는 네 네가 남자도 되고 네가 나이 많은 여자도 되고 네가 젊고 미친 여자도 되고 네가 기운 센 남자 천하장사가 되기도 하고. 넌 하루에 너무도 많이 변해. 그래 안 그래? 왜 그런 것 같아? 그냥 제가 성격이 좋아서 그냥 누구 옆에랑 잘 어울리는 게 아닐까요? 너가 성격이 밝은 것도 없잖아 있지만 네. 지금 삼촌이 이 사람 저 사람 남자부터 여자까지 이렇게 얘기를 한 거는 네, 네 몸에 그만큼이 와 있다는 거야. 17살, 18살 때 죽어보려고도 노력 많이 했지. 그때 좀 많이 힘든 얘기 했었죠. 너 엄마 아빠 같이 사셔? 아니요. 너 엄마하고 같이 살을 예정이야? 네. 살을 수 있을 것 같아? 취업하기 전까지. 너 엄마한테 그렇게 모질게 굴고 엄마한테 싸가지 없게 굴면서 엄마하고 살겠다고? 엄마한테 욕은 안 하냐? 아니요. 삼촌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한탄스럽다는 말, 개탄스럽다는 말이 지금 나오고 너를 앞에 두고 보고 있다 보니까 응? 신의 풍파, 조상의 풍파 막 이런 용어들 네가 어리긴 하지만 용군 TV 유튜브를 봤으면은 네. 그런 용어들 많이 들었을 거야. 네. 너네는 천도가 안 된 귀신이 하나 가득. 응? 천도가 안 됐다는 거는
너 성은 뭐야? 승만대. 한이요. 황? 청주. 청주 한? 네. 엄마는? 엄마는 광산김. 광산김. 다들 센 집안들이야. 너희 부모님 때부터 너희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자 고조자 엄청나게 해가를 놓고 하는 잡기 잡신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너희 부모님들은 조상 섬기는 거는 모르고 니네 엄마는 무당 아니냐? 아니요. 니네 엄마는 무당 돼야 되는 사람이 왜 무당이 안 됐어? 저희 집안이 기독교예요. 다. 외가 쪽이. 니네 엄마도 삼촌과 같이 이렇게 신을 섬기는 이런 일을 하셔야 되는 분이야. 이런 일을 안 하다 보니까 너희 엄마 아빠 너희 엄마는 초혼일 거고 너희 아버지 초혼 맞아? 초혼 그리고 결혼 한 번만 하신 거 맞냐고. 엄마는 니네 엄마는 한 번일 거고 네. 너를 낳아준 아빠는 한 번이 아닐걸? 결혼은 아니고 같이 사는 여자. 거기서도 자식이 있었단 말이다. 자식이 있었다. 여자 쪽에서 데리고 갔겠기야 했겠지만 그러니까 너희 엄마는 첫 번째 결혼한 거고 네가 아빠랑 근데 네가 아빠는 첫 번째가 아니라는 거야. 엄마를 만났을 때부터? 너는 지금 돈이 큰 돈이 생겼다고? 네. 귀신의 돈이지. 귀신의 돈. 아무리 커도 금방 없어질 돈. 네가 가지고 있으면 안 돼. 너 네. 술 먹지 말고 남자친구 만나지 말고. 지금 만나는 그 이유는 하나야. 남자친구 몇 살이야? 24살. 너가 이뻐서 네가 좋아서 만날 것 같으냐? 너 만난 지 얼마 안 됐잖아. 그래도 그 큰 돈 있는 거 너 알잖아. 그래서 네가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눈먼 돈이 생겼어. 큰 돈이 네가. 왜 생겼을까? 원래부터 네가 임자였으니까 생겼을까? 아니요. 원래 제 돈이 아니었어요. 그게 왜 네한테 왔을까? 돈이 어쩌다가? 어쩌다가? 조상의 돈이고 귀신의 돈이라고 나와. 어떻게 얻어진 돈이야? 제가 성폭행 당해서 그래서 그쪽에서 합의금? 봐라. 아까도 처음에 삼촌이 얘기했지. 네. 네가 20살처럼 지금 그런 20살의 아가씨로 네가 못 살고 있다고. 응? 성폭행? 너를 성폭행한 사람들이 상대자들이 나쁜 거지, 틀린 거지. 근데 너도 책임은 있어. 네가 여지를 충분히 줬을 거고. 그지? 근데 너가 삼촌 얘기하잖아. 술 먹지 말라는 거. 너는 술 먹으면 지금의 너가 확 바뀌어버려. 너란 존재가 없어지고 다른 존재가 나와. 맨정신엔 너 절대로 엄마한테 큰 소리 안 쳐. 넌 술 먹으면 네 엄마도 욕을 하고 네가 이겨 먹을 거야. 그래서 먹지 말라는 거고. 그 돈의 쓰임새를 네가 궁금하니까 물어본다면은 엄마한테 맡겨도 없어지긴 할 거야. 왜? 네 엄마도 너처럼 자기 정신으로 살 때가 별로 없어. 강한 거 같고 센 거 같지만 여린 사람이고 누구 엄마도. 언니가 있냐 동생이 있냐? 언니 몇 살이야? 언니가 28, 29 됐어요. 이제 28이. 언니는 니하고 완전히 담쌓고 안 살아? 아니요. 좀 그렇게 자랐죠. 지금은 친한데 그렇게 자랐죠.
언니도 지금 작년부터 많이 힘든 형국이고. 너희 엄마 아빠도, 너희 엄마도 작년부터 많이 안 좋고. 이게 왜 아픈 줄 아니? 너희 엄마한테 죄를 물어야 돼. 누가 아빠한테 죄를 물어야 되고. 20살, 28살 먹은 딸내미들을 누구 하나 무당이 죄라는 형국에 그 정도까지 와 있는 거야, 네가. 네가 뭔 눈먼 돈이야. 그건 어떻게 보면은 큰 돈이 생긴 거는 글쎄다. 네가 엄마라도 왔으면 네가 엄마한테 호되게 욕을 하면서 어떻게 하라고 지시를 하고 어떻게 가르치기라도 하겠는데. 언니는 안 너희 언니도 왜 몸이 아프겠어? 요새 언니. 의술이 떨어져 병원이 없어 뭐가 없어 왜 맨날 골골하고 제대로 지기 28 먹은 행세를 왜 못하겠어? 다 너가 지금 삼촌 눈에 보이는 것만 다섯 명이야. 뭐가 있나요? 그럼 아까 얘기했잖아. 남자도 나오고 여자도 나오고 건강한 아저씨도 나오고 장군 같은 남자도 있고 할머니 같은 분도 계시고 니네 언니도 마찬가지야. 그러기 때문에 아픈 거야. 언니는 이거 술 먹으면 보인다고 그랬었는데. 무당은 괜히 되니? 너는 보이고 들리고 그런 건 없어. 넌 속에서 나와서 그 속에 있는 것들이 너한테 지구들이 신행세를 하니까. 만약에 엄마가 왔다면은 당장 지금 이따가라도 저녁이라도 내일이라도 딸내미들 새끼들 살리려면은 제대로 자랑구실하고 살게 그거 하려면은 니네 엄마 기독교라고? 아무리 가서 기도하고 아무리 열심히 해봐. 니네 엄마 지금까지 내일이면 교회 가는 날이야. 니네 엄마도. 그치? 근데 왜 그럼 니네 엄마 그러고 살아? 니네들은 왜 이러고 살아? 물론 종교를 험해야 하는 건 아니야. 그치만 뿌리가 있다는 거야. 그리고 이 정도까지 됐으면은 기독교나 기독교에 사는 얘기, 기도가 안수기도라고 있어. 일종의 우리네들 치면 퇴마지. 그런데도 가서 너 그거 다 해야 돼. 네 언니나 너나 네 엄마부터. 엄마한테도 어떻게? 당연히 그게 있지. 그래서 너는 엄마하고 친할 때보다 다투고 시끄러워 큰 소리 칠 때가 더 많아. 어? 서로들 호주들이 호주라는 건 잡기 잡시는 얘기하는 거야. 그것들이 지네들이 서로들 이기려고 엄마에 붙어 있는 호주, 너한테 붙어 있는 호주, 하물며 네 언니한테 붙어 있는 호주. 그래서 셋이 부모님한테 싸우는 거. 너희는 그래서 싸우는 거야. 전 동생은요? 동생은 몇 살이야? 저건 한 살이에요. 19살? 네. 걔도 대학 가기 힘들어. 공부하고 멀어진 지는 얘. 니네 형제들은 공부하고 담 쌓고 사는 이유가 또 다른 존재들이 그렇게 못하게 한단 말이다. 네 동생도 마찬가지란 말이지. 목욕탕에 탕 속에 있어. 그런 그물에 그 물 안에 너희 엄마도 들어가 있고 너도 들어가 있고 네 언니도 들어가 있고 네 동생도 들어가 있어. 똑같다는 말이야. 그 물이 변하지 않아. 이해 가겠니? 동생도 별반 차이 없다는 거야. 옳은 생각, 바른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 근데 네가 그걸 할 수가 없어. 판단 기준도 지금 흐린다다가 네가. 응? 쟤네들 끌고 다니면서 친구들 데리고 다니면서 밥새 먹이고 네가 다 하잖아. 어? 대학 쓰고 싶어 쓰는 거야. 그래. 쟤네들은 그럼 쓰냐고. 제가 사주고 싶어. 쟤네들은 없어. 뭐가요? 돈이라는 게 없단 말이지. 너 기분 맞춰주고 하려면 네가 돈 잘 쓰고 사달라는 거 다 해주기 때문에 쟤네들은 계속 네 옆에 있어. 근데 너 돈 떨어지면 없을 거야. 어떻게 이렇게까지 해놓고 니네 부모들은 단잠을 잔다니? 삼촌도 결혼을 했으면 너가 하면 너만한 딸이 있을 거야.
너희 부모를 갖다가 내가 욕할 자격은 없어. 그렇지만 신을 모시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신들 입을 통해서 예견이나 예지를 해주는 내 입장에서 너희 엄마를 본다면 굉장히 욕을 할 것 같아. 내 딸이 지금 20살 같이 못 살고 있어. 너도 인정하지. 네가 공부를 하고 취업을 준비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 네가 지금 술 먹고 남자들하고 돌아다니고 네가 여기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니잖아. 대학을 공부를 가려고 준비를 한다니까. 대학을 안 갈 것 같으면 전문적인 기술을 배워야 되는 거고, 기술을 안 배울 것 같으면 네가 뭐 취업이라도 해야 되는 거고. 그치? 근데 네가 그런 생각 자체도 몸 안 먹고 있어 지금. 그러면 이렇게 되고 있으면 엄마가 어떤 부모들이라면 무슨 결정을 내려야 될 거 아니야. 엄마도 많이 힘들어하셔서. 왜? 네 엄마도 코가 석자야. 자기 몸뚱아리 하나 케어하기도 힘들어. 그래, 네가 큰돈 들어왔으니까 엄마 불러다 같이 살아. 근데 말이다, 못 살을 거다. 넌 그나마 마음이 착해. 정도 많고. 근데 또 네 언니는 그렇지 않아. 굉장히 이기적이야. 지만 아는 게 많고. 네 동생은 아직까진 철부지고. 너도 마찬가지지만. 네 엄마 뭐 하냐? 아무것도 하는 거 없지? 네. 엄마 그냥 남의 식당에서. 그것도 매일 그 매일 고정으로 나가는 거 아니잖아. 지금 언니가 아파서 빠지긴 하는데, 그래도 하루에 한 3시간 정도밖에 안 아파서 그래서 매일 나가긴 하세요. 시험 말로 새끼들한테 빨대 꽂고 사는 거하고 뭐가 틀려? 엄마 교회 열심히 다니되, 네. 니네들, 니 엄마부터 해서 너네 삼남매, 네. 삼형제 안수기도 좀 다 받으라고 해. 아니면 우리네들 무당집에 와서, 네. 테마쿠시라도 꼭 하라고 그래. 그것이 사는 길이야. 지금은 네 본정신이 돌아왔다. 삼촌한테 쿠사님하고 혼나니까. 응? 너 뭐 할 거야? 예능 쪽으로 해야지, 시키야. 미용을 한다든. 네가 아무리 술 먹지 말라는 이유에는 또 한 가지 있어. 너는 그 거지 하나가 제대로 들어가 있거든. 거지요? 응. 무슨 거지요? 들어. 못 먹고 죽은 게 거지잖아. 그런 거 하나가 붙어 있어가지고 너는 매일매일 폭식이야. 아니, 음식 보면 네가 조절이 안 돼. 이쁜 얼굴이고 이쁜 몸이 지금 어디가 이쁜 데가 너 하나나 있어. 관리해야 되잖아. 맞죠. 그래서 더더욱 술 같은 걸 먹지 말라는 거야. 그 거지가 발동을 하면은 넘들은 1인분 먹을 건 넌 4인분, 5인분 먹어야 돼. 쬐까는 게 술은 말술 먹고. 소주 몇 병 먹냐? 맥주 몇이나 먹어? 맥주는 잘 못 먹고, 어제는 소주 4병이랑 양주 1병. 삼촌 그렇게 먹으면 죽어, 삼촌. 네가 네 정신에 먹는 게 아니란 말이야. 알겠니? 가장 큰 거 얘기해 줄게. 미용이 됐건 네일아트가 됐건 넌 천상의 여자야. 응? 그런 쪽으로 알아보고, 아니면 뭐 예쁜 보석 같은 거는 보석 쪽으로 가도 되고. 근데 지금 네 몸에 들어와 있는 것들, 그것들 다 빼내고 나서 뭘 하든가 해. 그래야 네가 일을 할 수 있어. 공부를 할 수 있고. 열심히 받으면 되나요? 가서 받아봐, 효과 있나. 언니도 마찬가지고, 엄마도 마찬가지고, 동생도 마찬가지고. 지금 사는 데가 어디라고? 전주? 네, 전주요. 전주 집에, 니네 사는 집에 아주 귀신이 드글드글 할 거야. 뭘 그렇게들 많이 끌어다 놓고 살아. 최근에 삼촌이 전 본 사람들 중에, 네. 이렇게까지 귀신 많이 붙어갖고 들어오는 애는 너가 처음이야.
절대로 여기서 더 악화시키지 마라. 술에 의존하지 말고. 그거에 의존하다 보면 지금 대여섯 명 와 있는 게 일곱이 되고 열이 될 거야. 너 그럼 네 본정신으로 살 수가 없어. 어쩌자고 여기를 네가 왔니? 네 엄마나 네 아버지가 왔어야지. 그러니까 믿음 열심히 가지시라고 그래. 믿음 대충 가지고 있으니까 지방골 이렇게 나는 거야. 응? 예수님이건 하나님이건 분명히 계셔. 절실하게 믿고 절실하게 따르고 그러라 그래. 대충 하니까 이 꼴 나는 거예요.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종교적이 됐건 우리네들 무당들이 하는 굿이라는 게 됐건 정말 넌 그게 지금 필요하다. 오늘 네가 올 자리가 아니었어. 오더라도 네 엄마하고 같이 왔어야 되고 내가 어른하고 같이 얘기해야 될 부분이지 너하고 할 얘기가 아니었어. 네 몸엔 좌우지간 다섯 여섯 개가 지금 따라붙어 있어. 그나마 네가 술을 안 먹으니까 내 말귀를 알아듣는 거야. 넌 술 먹으면 네가 스무 살이 아니라 70, 80 먹은 사람처럼 아나 무인이 돼버려. 겁나는 게 하나도 없고. 돈 엄마한테 맡겨서 서울 와서 살을 거면은 집이라도 얻어야지. 저희 그 전세 집을 빼려고 생각 중이에요. 엄마가 너무 힘들어서 지금 이혼 준비 중이시거든요. 잘 될까요? 문서는 빠질 거야. 문서는 운이 있으니까 집은 빠질 거라고. 근데 잊지 말어. 오늘이라도 네가 가지고 있는 거 엄마한테 다 보내놔. 알겠습니다. 용돈만 네 있을 거 좀 놔두고. 알았어? 절대로 그 돈 가지고 있으면 너 쟤네들하고 다 쓰고 다닌다. 제가 은행에 묶어놓으면 안 되나요? 네가 뭔 수로 묶어. 네가 묶어놓으면은 네가 가서 또 돈 필요하고 쟤네들이 뭐 사달라 어디 가자 하면은 네가 묶어놓고 네가 풀을 거 아니야. 엄마한테 보내놓든 언니한테 보내놓든 보내놔. 너 갖고 있지 말고 저놈들이 빼먹을까 봐 엄마가. 뭐? 엄마가 빼먹을까 봐. 엄마한테 용돈 드리긴 했는데 또 엄마가 지금 워낙 너무 돈이 없으시니까. 엄마는 그래도 쓰더라도 너는 아까 쟤네들한테 돈 다 쓰지만 네 엄마는 그래도 니네들한테 써. 떼먹건 어쩌건 그 차이가 큰 차이가 있는 거야. 가. 감사합니다. 끝났어.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고 잊지 말어.